엄마한테 한번 가볼까? 가자, 일로 가자. 가자. 일로 와. 이리 와. 잘한다, 잘한다, 내 새끼. 누구 아들인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네, 그려. 어허. 야, 너 손 더 빨려졌다. 손이 안 풀렸어, 아직. 손이 아직 안 풀린 게 그 정도야? 그럼 그렇지. 모자에 달라남을 그냥 보고 있을 준규 씨가 아니지. 너 좀 늘었어? 당신이 더운 데 여기 왜 있어? 구경하느라고. 여기가 이제 드럼이 완전히 이제는 끝이야. 그냥 드럼의 끝을 본다고 보면 돼, 당신. 쟤는 필이 없어요. 돌리는 거 멋있다. 다시 한번 돌려봐. 손가락 사이면서 돌리는 거구나. 이쯤 하면 질투심이 폭발할 때도 됐는데. 장난 아니야, 장난 아니야. 준규 씨, 뭘 떠지려고? 완전 대박. 나봐, 내가 진짜 드럼이 뭔지를 보여줄게. 나봐, 나봐. 아 진짜. 보여줘, 아빠. 너는 단점이 있어. 어디? 아니라고. 아이고 아이고 비주얼 드러머 나셨다. 여보. 응? 솔직히 말해봐. 내가 더 멋있지? 아니 뭐 필은 당신이 얼굴로 치니까 당신은 손으로 치지 않고 얼굴로 치잖아. 그러니까 이게 드럼은 이 얼굴이야. 우리 준규 씨 아들이 이겨먹겠다고 애쓰네. 저러다 쓰러지겠어. 네 솔직하게 얘기해. 락앤롤 이 정도. 락앤롤 이 정도 해줘야지. I wanna rock. 집사람은 제가 드럼 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자다가도 제가 드럼 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. 착각한 줄 아니니까요. 지금 종혁이하고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또 자기가 더 뭐 멋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완전 오해지. 그건 아니죠.